안녕하세요, 버드디비입니다. JYP. 자, 오늘은 BMW X7을 갖고 왔습니다. BMW 중에서 지금 원래 현존에 있을 때 7시리즈가 그릴이 제일 컸는데 SUV 중에서 X7 그릴이 제일 크죠. 네, 이런 그릴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라이트가 좀 날렵하게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차량의 가격은 현재 지금 1억 한 3천 좀 후반 네 가는 그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에서 아무래도 이제 SUV에서 제일 큰 모델이죠. 근데 얼마 전에 해외에서 위장막 스파이샷이 포착이 됐습니다. 두 가지 차종이 X7 LCI 부분 변경 모델과 X8이 나옵니다. 이제는 BMW가 X10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X7은 많이 보셨으니까 아마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SUV 중에서는 BMW계에서 제일 큰 모델이기도 해요. 일단은 BMW 회장님도 지금 해당 모델의 M50D를 타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긴 합니다. 자, 사이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사이드를 보시면은 크롬으로 덕트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해당 모델의 이 휠은 약간 좀 뭐랄까요, 대형 세단과 대형 SUV에는 살이 많은, 휠에 살이 많아야 아무래도 고급스럽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현존에 이제 BMW 중에 제일 큰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예,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어의 이제 디자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일램프가 굉장히 날렵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 예감이지만 7시리즈가 이렇게 따로따로 테일램프가 되어 있다가 LCI부터 일자로 쭉 이어졌거든요. LCI X7도 이어져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트렁크를 딱 열어보시면, 자, 이게 끝이냐? 아니죠. 얘도 전동이야? 자, 트렁크의 공간은 굉장히 광활하죠. 하여튼, 예.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의자에 그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쫙. 예. 이거 뭐야? 카메라 왜 이렇게 와? 자, 자동이다. 예. 자동으로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팰리세이드가 이제 이런 자동으로 되는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트렁크를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딱 닫힙니다. 자,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나나 어울려? 난리났다. 원래 덩치 큰 사람들이 큰 차들을 몰아야 돼. 자, 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 M핸들은 아니고 일반 핸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기판과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센터페셔도 디자인이 X5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MW 기어봉, 크리스탈 기어봉에 이 X 표시. 이거 죽이지 않아요, 이거? X 표시. 이게 그 스와로브스키 그 악세사리 있잖아, 거기랑 뭔 놈의 새끼야? 스와로브스키 이놈의 새끼. 거기랑 합작으로 만든 제품이야 이게. 이거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아무래도 얘는 뒤로 한번 가봐야. 예. 자, 리어에 와 있습니다. 리어에 오면 딱 이렇게 모니터, 모니터까지 있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컵홀더 플레이트랑 이제 C타입 충전기, 그 다음에 DVD를 넣을 수 있는 기능까지 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HDMI 연결해 가지고 모니터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7시리즈랑 똑같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 디스플레이, 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 있다. 중간에 통로가 이렇게 있긴 한데 중간에 통로를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는 않을까 싶어요. 예, 조금은 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립적인 의자를 보여줌으로써 인해서 굉장히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넓은 SUV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선루프만 해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씨, 자, 이렇게 열리잖아요. 선루프도 BMW 중에서는 제일 커요. 네, 제일 큰 모델입니다. 이렇게 열리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광활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차는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비싸.
네,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마무리하죠. 자, 이렇게 BMW X7, 네, 시승은 아니고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그 외관적인 부분과 실내적인 부분에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BMW SUV 중에서는 제일 비싼 모델이기도 하고 제일 큰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판매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라 할 말이 없어요.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는 차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예. 하지만 조금 있으면 할인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또 판매가 또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량과 어느 구독자분께서 이 차량과 펠리세이드와 GV80을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비교 대상 차량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비교 대상 차량은 아니에요. 예, 전혀 성향이 틀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에 이걸로 이제 캠핑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편하고 정말 럭셔리하고 좋은 차이긴 합니다. 한간에 해외에서는 이제 연예인분들 해외 연예인분들도 이 차량을 직접 탑승하고 다닌다 해요. 좋은 차이긴 해요. LCI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BMW 차량 견적 비교 아래 카톡 문의로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X7 쌍놈의 스키 들어가세요.